맨 처음에 이제 2층으로 입구로 올라오시게 되면 뭐 그라데이션이 조금씩 이제 변화가 있는 어떤 색 면들이 이제 스트라이프 같이 세로 형식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런 면들을 이제 먼저 접하시게 되고 이제 조금 이제 작품에 가까이 다가서시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어떤 단순한 이제 평면이 아닌 어떤 안에 이제 굉장히 어떤 커다란 구조물이 이제 흰색 기둥들이 이제 세워져 있는 어떤 형상을 이제 발견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시면은 아이마인드라는 이제 글씨가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어떤 면들을 구성하고 있었던 요소가 이제 영문 아이마인드였음을 이제 3층에 오셔서 깨닫게 되시죠. 그래서 제가 뭐 의도했던 바는 어떤 글씨를 2층에서는 이제 글씨를 읽는 것이 아니라 글씨 자체를 그냥 주관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볼수 있는 어떤 이미지 같이 이제 볼수 있게 제작을 한 거고요. 3층에 와서는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의지와 관계없이 이제 주어지는 것만을 볼 수밖에 없게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Reclaiming a Hat이라는 어떤 제목의 그 실시간 영상 설치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은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보아뱀 이야기를 모티브로 이제 제작을 한 작품인데요. 프로젝션의 벽 뒷면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보아뱀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던 어떤 실체가 이제 모자였음을 이제 관객분들이 발견하시게 됩니다. 성인이면 모두가 알고 있는 소설이 됐죠. 네. 더 이상 어른들도 모자라고 보지 않고 그걸 오히려 이제 보아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어떤 고정관념을 다시 이제 또 제가 깨야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보아뱀의 이미지를 다시 이제 모자의 이미지로 다시 이제 찾는다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제목을 이제 Reclaim 하다 해서 이제 Reclaiming a Hat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제 좌우 대칭의 이미지들이 이제 색색깔별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로샤 성격 검사에서 나온 어떤 그런 이미지에서 모티브로 제작을 한 작품입니다. 무엇으로 그 로샤 검사를 내 나름대로의 기법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제 여러 고민을 하다가 문득 이제 작업실에서 굴러다니는 그 까만 비닐봉지를 보고 아 이것과 조금 로샤 검사와 조금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겠다, 이미지상으로.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겨서 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컴퓨터에서 반전을 시켜서 이제 좌우 대칭의 어떤 이미지로 이제 편집을 한 사진이죠. 근데 아무리 이렇게 추상적이고 뭔가 이제 형상이 없는 어떤 구체적인 형상이 없는 어떤 이미지일지라도 좌우 대칭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무엇으로 읽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심리가 발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제목 자체는 이제 플라스틱 러시아라고 제가 이제 임의로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제목은 관객분들 개개인이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만든 동물 그림자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이 이제 개, 뭐 사슴, 토끼, 비둘기, 거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크린에 투사가 되고 있습니다. 스크린 뒤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이제 그 그림자를 만들고 있는 실체가 이제 손이 아니고 그 동물 그 자체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시게 됩니다. 토끼가 토끼로 보이고 새가 새로 보이지만은 전혀 어떤 다른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온 어떤 이미지들이죠. 박제된 동물들을 이제 제가 구입을 해서 손으로 만든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왜곡과 변형을 제가 가했죠. 이미지와 그 실체가 갖고 있는 어떤 대비되는 그런 감정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인간에 의해서 이제 왜곡되고 변형되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이나 동물들, 학대받는 동물들이나 뭐, 모든 시스템이 이제 공장화되면서 우리가 소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되고 사육되는 어떤 동물들,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작품에서 그런 메시지를 조금 담고자 그렇게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